유가가 100달러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코로나로 봉쇄를 택함에 따라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입니다. CNBC에 따르면 현지 시각으로 14일 WTI 선물 가격은 8.5%가 내린 99.76달러에 거래되면서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으로 트레이더들이 선물을 매도하는 가운데 중국 봉쇄가 수요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며 기술적 압력이 유가를 끌어내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하락에도 불구하고 아직 올 들어 30% 이상 상승한 상태라며 높은 가격은 수요 파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코스피가 이번 주 중 2500선에 진입하면 주식 비중을 확대하고 주 초중반까지 2600대에서 안정세를 이어가면 비중 확대 시점을 늦추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신증권은 어제 3월 FOMC의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보고서를 통해 FOMC 전까지 증시가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선반영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증시가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선반영해 FOMC 전까지 하락할 경우 실제 50BP가 오르면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이후 FOMC에서 빅스텝 가능성이 약화되면서 단기 등락 이후 반등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기대보다 낮은 25BP가 오르면 불안 심리가 완화되면서 안도감이 강하게 유입돼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BTS가 코로나 이후 국내에서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연 대면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치자 관련 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일과 12일, 13일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서울은 티켓 매출만 4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BTS 콘서트 무대 중 12일에 열린 2회차 콘서트는 전 세계 75개국 영화관 3,711곳에 라이브 뷰잉으로 실시간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BTS 소속사 하이브에 따르면 사흘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콘서트를 관람한 인원은 2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연장 입장객 4만 5천 명, 10일과 13일 온라인 스트리밍 102만 명, 그리고 12일 전 세계 극장 라이브 뷰잉 140만 명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기획사는 지난해 공연 없이도 예외 없이 최대의 실적을 달성했는데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의 투어 재개가 더해지며 향후 최소 2년간은 사상 최대 실적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중국 판매 배출이 높은 화장품과 의류주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을 우려해 중국 정부가 선전시에 외출 금지령을 내린 영향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바뀌는 외교 정책으로 인한 한한령 우려도 주가 하락에 영향으로 작용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LG생활건강은 어제 7.68% 떨어진 84만 1,000원으로 신저가를 기록했고요. 아모레 퍼시픽도 8.06%. 그리고 디스커버리, MML 등의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는 FNF도 11.8% 떨어지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대신증권은 선전시의 락다운,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 요청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서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다며 중국이 어떤 경로로든 러시아와 결부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에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업체들의 주가가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외국인의 포트폴리오에서 SK하이닉스와 네이버가 대체 관계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 비중을 늘릴 때 네이버의 비중은 줄이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지분율은 50%를 웃돌며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네이버는 외국인 지분율이 1년 이상 하락세를 보이며 고점 대비 큰 폭으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의 비중을 더 늘리기보다는 외국인의 비중이 내려와 있는 플랫폼 및
커뮤니케이션 업종의 반등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닉스 대 네이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경험적으로 외국인 포트폴리오에서 SK하이닉스와 네이버의 비중은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다며 반도체 다음으로 플랫폼과 커뮤니케이션 업종을 기대해 볼 만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도 7.03%나 하락하면서 36만 3,500원으로 이틀 연속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시가총액은 85조 590억 원으로 상장일 시총과 비교를 하면 33조 원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외국인이 2,976억 원어치를 순매도해 주가를 끌어내렸는데요. 외국인은 지난달 15일부터 무려 18거래일 연속 LG에너지 솔루션 매도 우위를 유지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그제 코스피 200에 새로 편입되면서 공매도가 가능해져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공매도 허용 이틀째인 어제 LG에너지 솔루션의 하루 공매도 거래대금은 2,918억 원으로 총 거래대금의 40.21%를 차지했습니다. 또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양극재에 쓰이는 니켈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2차전지 기업들의 주가가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가 연결돼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이슈는 최근 기관이 새로 매수하는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지난 2월부터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업종이 전체 지수 대비 아웃퍼포먼스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착안한 투자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전체 시장 상황은 전쟁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에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이 지속되고 있고 여기에 러시아 디폴트 우려감 그리고 다가올 3월 미국 FOMC 결과를 주목하면서 관망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 예정된 이벤트의 경우 돌발 악재 없이 시장에서 예측하는 수준으로만 결과가 나온다면 큰 폭 하락은 제한적이고 오히려 상승 반전하는 상황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이 우려한 요인 중 하나인 러시아 디폴트 가능성을 살펴보면 16일 날 이자 지급일이 다가오는데 이자 금액은 약 1,400억 수준으로 크지 않지만 제재 하에서 모라토리움 발생 가능성은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디폴트가 발생하더라도 그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과거 98년 러시아 모라토리움 선언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98년 당시 디폴트는 신흥국 부채위기 연장선에서 러시아 부채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이번 예상되는 디폴트는 서방 제재로 야기된 기술적 디폴트 성격이 강합니다. 또한 98년 당시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120달러를 상회하고 있어서 지불 능력 측면에서도 현재의 다른 상황입니다. 만일 디폴트가 되더라도 글로벌한 부실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일부 국가에서 유동성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사안으로 인식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 악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미국 3월 FOMC 역시 이미 시장은 25pp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고 50pp 인상만 하지 않는다면 시장에는 제한적인 제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야 할 점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진행되는 모습이 나올 경우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현실 상황으로 전환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역시 조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상에 관한 우려보다는 지금은 좀 더 전쟁과 관련한 제도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불안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전쟁 발발한 2월 24일부터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4조 8천억 원 그리고 기관은 1조 8천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전체 시장은 매도했지만 일부 업종은 같은 기간 순매수했는데요. 외국인은 철강, 의료정밀, 유틸리티, 통신, 은행업 등 전반적으로 지수 방어적 업종의 순매수가 많았고 기관은 의약품, 의료정밀, 유통, 유틸리티, 건설업 등 일부 외국인 순매수 업종과 겹치지만 신정부 정책 수혜 업종에 대한 순매수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관은 3주 전 리오프닝 관련 업종 순매수를 주력했다면 최근에는 신정부 수혜 업종의 순매수가 나서고 있는데요. 따라서 기관이 새롭게 순매수 중인 업종, 특히 유통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기관이 신규로 매수하는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롯데쇼핑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유통업 내에서 기관 외국인이 관심을 가지는 종목 중 하나인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기관은 46억 원, 외인 29억 원 순매수 기록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에는 23만 8천 주가 거래됐는데 12월 초순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량은 20만 주 이상 거래된 것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단 3거래일 뿐이었다는 점에서 일단 주목하실 만하다 하겠습니다. 롯데쇼핑이 최근 좋은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과 정권교체에 따른 할인점에 대한 규제 완화가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롯데쇼핑이 속해 있는 대형마트와 영화관에 대한 영업 회복 기대감이 나타났습니다. 할인점 규제와 관련해서는 경선 도중 나왔던 광주시내 복합쇼핑몰 건설에 관한 공약이 대형 유통 분야에 관한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롯데쇼핑은 또한 그 최근 시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장기 납부 과대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밸류에이션 저평가 종목에 대한 관심에도 연결될 수 있는 종목인데 장기 낙폭과 관련해서는 지난 중국 사드 보복부터 시작해서 5년여 동안 고가 대비 70% 가까운 주가 하락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밸류에이션을 보면 PBR 기준으로 0.26배로 초저평가 매력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물론 수익성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온라인 부분에서의 경쟁력 약화로 주가가 회복하지 못했다고는 평가할 수 있지만 최근 신동빈 체제로 전환 이후에 적극적 인수합병과 부실자산 처리와 같은 발빠른 행보가 나타나고 있어 향후 주가에 긍정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4분기 실적에도 빅베스 성격의 손상자손 5,600억을 반영한 바 있기 때문에 올해는 분기별로 개선된 실적 기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롯데쇼핑의 경우 개인 투자자 매수만으로 주가가 상승하기 힘든 종목이므로 기관 및 외국인 수급 개선세가 이어지는지 관찰하시면서 매수 관점에서 모아가는 접근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종목입니다. 예,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롯데쇼핑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낙폭 과대 및 아주 저평가된 점이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